진행하는 스파키 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2주 만에 방송을 하는 건데요.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거겠지? 잘 되는 건가? 제가 이 지포스 익스피어리언스를 통해 가지고 방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로 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트위치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은 이제 익스피어리언스, 지포스 익스피어리언스를 통해서는 이제 요걸 하고, 요거 뭐야, OBS 스튜디오로는 이제 유튜브로 하고, 이렇게 이중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위치에는 제 방송이 잘 나오는지, 음성도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널 들어가 보면 나오겠지? 나오나? 나오려나? 잠깐만요. 소리가 잘 나와야 할 텐데. 나오나 본데? 아, 나오는구나. 이게 또몇 초, 그거니까, 화면이 나오네. 소리도 잘 나오려나? 나오겠지? 소리도 잘 나오네. 어우. 야, 좋다. OBS 이거 안 돌리고 하는 거네. 그러면은 소스를 이렇게 자원 덜 잡아먹겠네. 가뜩이나 원래 덜 잡아먹지만. 어우, 좋다. 이렇게. 저는 아직 뭐 트위치 오고 뭐 자동으로 뭐 이제 채팅창이 뭐 화면에 보이고 뭐 그러는 기능을 잘 모르겠고. 스파키민이 살금살금 보는 히트맨, 히트맨을 할 거거든요. 예. 히트맨을 할 거라서. 어디 보자. 선택적이. 어이구. 이거 좋은 화면으로 나오겠지? 됐다. 와, 하여튼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네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고 뭐 요거 눌러서 로그인하고 뭐 인증하면은 예. 아주 간단하게 지포스 익스피어리언스를 통해서 이제 방송할 수 있네요. 참고로 저의 이거 이거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겠구나. 여기 보면 내일 읽으라고 있죠? 지포스 GTX 980 Ti i7 6700 15.94GB 램, 16GB 램. 간단하네. 요거 게임을 2주 만에 한 이유가 제가 뭐야, 저번 주 월요일부터 안 했을 거예요. 저번 주 월요일부터 방송을 안 했는데 왜안 했냐면은 이게 밤에 그 제가 이제 아침 5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아침 5시에 기상해서 밥 먹고 거의 6시 전까지 이제 직장을 가는데 이게 너무 이른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 보통. 9시 반이나 10시. 근데 10시가 넘어가면은 잠을 좀 설치게 돼요. 한두 시간 정도. 심하면 4시간 설치다 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니터 화면을 좀 오래 보고 있으면은, 장시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살짝 불면 증세가 이제 도지거든요. 이게 이제 좀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제 방송에 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한 분, 두 분, 세 분, 그 오시는 분들 이제 에게도 다 양해 구하고 방송을 이제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중단하고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늘 2017년 4월 28일 오후 6시 44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지금 방송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아, 다시 했습니다. 지포스 익스피어리언스로 통한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히트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내가 이걸 언제 샀지? 저번 달에 샀나? 아닌가? 저저번 달에 구매했나? 요거 세일할 때 모든 DLC 다 들어있는 버전으로. 얼마지? 2만 원 후반대 가격으로 구매를 한것 같아요. 스팀을 통해서. 그래서 구매해서 설치해놓고 한 번도 플레이 버튼 누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라 그냥 손이 안 가게 돼서. 근데 오늘은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저한텐 디아블로가 더 편하긴 한데 디아블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지루할 거고. 그렇다고 제가 디아블로에 대해서 또뭐 많이 알아서
아이템 세팅을 뭐 이리저리 바꾸고 뭐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즐거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히트맨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근데 참고로 히트맨은 한글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뭐 한글로 안 나와도 그냥 뭐 액션성으로 하면 되니까 하다가 너무 막힌다. 길 찾기가 뭐 힘들고 그런다 그러면 좀 동영상을 좀 보는 걸로 유튜브. 동영상 볼 때는 저작권 그거 뭐또뭐 문제 생기니까 그걸 이제 제두 번째 모니터로 이렇게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치워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보는 걸로 보고 본 다음에 진행을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게임 설치한 게 요거 두세개 하고 GTA 하고 또 하나 뭐 있더라? 이게 다인가? 아 이게 다인가 보구나. 소리 잘 나오는지 좀 확인 존재하지 좀. 않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아 소리 잘 나오는군요. 저도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트위치 방송. 아 이걸 그러면 어차피 OBS는 OBS 스튜디오를 유튜브로 돌리고 지포스를 트위치로 돌리면은 동시 송출을 할수 있다는 건데 아 동시 송출해도 누가 내 방송에 올려나? 자 히트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로그인 스팀 로그인 하고요. 비번을 코드 뭐가 이게 뭐야 고스트리콘 안 하고요 아 이거 좀 세일하더라 엘리트 4 38,750원 안 하고요 요즘 방송 한 2주 동안 안 하는 사안 중에 게임 소식 몇 가지가 들려오는데 일단은 뭐콜 오브 듀티 월드워 월드 앳 워가 아니고 월드워요 월드워 2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요게 이제 뭐 11월 4일에 항상 얘네들은 11월에 나오더라고요. 2015년 때도 11월, 2016년 하면서 봐. 2014년. 2014년 11월에 뭐가 나왔더라? 어드밴스드 워페어. 슬레지해머 게임즈가 만든 2014년은 그렇게 했고 2015년은 블랙옵스 3의 트레이아크가 제작했죠. 그다음에 2016년은 작년이죠. 2016년은 인피니트 워드에서 만든 저기 인피니트 워페어 저는 그세 개를 다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 그게 다 이제 공교롭게도 11월에 다 출시가 된 거예요. 이제 1년에 하나씩 했는데 다뭐 그냥 완전히 여기다 다 라이브러리 다 수세어 박아 놔갖고 FPS가 이제 너무 이제 도저히 내 손가락으로는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약간 그랬는데. 요건 좀 땡기네. 어차피 뭐 올해 들어서 게임을 산게 별로 없어요. 올해 들어서 디아블로 확장팩 샀고, 히트맨 샀고, 그다음에 루시우스라고 1,500원짜리 샀고, 뭐그세개네개산 거는 없거든요. 예, 네, 없어요. 다음 달에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여름 세일에 되면은 5월 말에서 6월 초쯤으로 예상하는데 여름 세일은 반드시 할거 하거든요, 얘네가 스팀에서. 그러면은 뭐 글쎄요. 몇개 사겠죠. 네. 생각해 둔건몇개 있는데. 사실 소마라는 그 이제 1인칭 호러 미스테리 어드벤처. 그러니까 암네시아라는 그 게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작품 인그 소마 무슨 잠수함에서 벌어지는 뭐 미스테리 호러 뭐 게임인 것 같은데 어드벤처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몇 번을 세일해도 내가 살까 말까 해서 결국 안 사고 안 사고 안 사고 하다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얼마 전에 세일했죠. 만원 초반으로. 근데 안 샀습니다. 왜냐? 요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사놓고 안한 게임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나름 많은 거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게임을 사는 거, 플레이하는 거 자체에 좀, 아예 현자 타임이 와버려가지고, 요 근래 2주 동안 게임, 한 차례도 게임을 하지 않았고요. 계속 그, 뭐, 문학 소설만 봤습니다. 계속. 소설 보고 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동영상 보고 막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냥 뭐 하기 싫다? 하기 싫다라기보단 손이 안 간다? 좀 약간 뉘앙스 비슷한가? 예, 그랬습니다. 근데 왜 오늘 하게 됐냐? 너무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방송 중단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될것 같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또 토요일이고 아, 물론 내일 출근하지만 뭐 늦게 출근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방송하게 됐고요. 게임을 잘안 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고 히트맨 요거 하겠습니다. 뭐 영어 자막 빨리 지나가는 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못 읽을 거예요. 어디 보자. 히트맨 2가 아, 이거 방제를 아니, 이거 방제 바꿀 수 있나? 아니, 방제를 아, 방송 정지. 어, 뭐야. 방송이, 어? 아, 이거 잘못 만졌네? 뭘 만지다가 방송이 지금, 에헤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요. 잠시만요. 아, 시끄러워. 자, 지금 아직 채팅창 못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아까 내가 모르고 이거 그 잘못 눌러가지고 방송이 꺼졌는데.